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 유저들이 가장 극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했었는데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2021년 7월 6일 영상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었던 리사 게임이 약 1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나타났어. 이번에도 미친 어그로를 끌며 등장했는데 자신이 구독자 490만 명의 유명 유튜버 크리크래프트에게 납치당했었다는 어그로를 끌며 등장했지.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2021년 7월 8일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크릭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집에 도착하자 약을 먹여서 지하실에 그녀를 가뒀으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문 및 학대를 당했다고 해.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며 나뭇바닥을 찍은 사진과 문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저번 주에 탈출했으며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팬들을 위해 돌아왔다고 하며 자신의 디스코드 서버에 가입해달라고 말했어. 그리고 샵 테이크다운 크리크래프트 해시태그를 공유해달라고 말했지.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1년 동안 그녀를 참아주신 크릭에게 감사한다. 크릭 당신 1년 동안 힘들었겠다. 그녀가 다시 실종됐으면 좋겠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어떤 약을 먹었길래 저런 어그로를 끌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